품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안감을 이렇게 분리해 줍니다. 이렇게. 와깃선을 이렇게 펴줍니다. 이렇게 한 4분의 1씩만 이렇게 줄여줄 겁니다. 여기 암홀 쪽은 안 줄여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줄여주는데 자연스럽게 줄이기 위해서 여기를 뜯어갖고 줄이면 여기가 암홀이 예쁘게 수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줄여줄 겁니다. 요렇게. 번거롭다고 대충 하면 고객님들이 다 알아요. 요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위에서. 요렇게. 안감도 이렇게 겉감처럼 줄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긴 했거든요. 다 바꿔서 이렇게 시접을 이렇게 뜯어줍니다. 뜯는 것도 기술이에요. 시첩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만 잘라줄 거예요. 시첩이 너무 많아도 옷이 좀 맵시가 안 나요. 뒤집었을 때 제대로 안 놓여서. 여기 시접을 이렇게 이렇게 갈라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요것만 이제 안감이랑 겉감이랑 합봉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만 이렇게 박아서 안감이랑 안감도 이렇게 한번 떼주시고 뒤집어서 이렇게 이제 맞춰서 박아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박아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안감이랑 이렇게 맞잡아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이제 박음질 합니다. 이제 이렇게 다 박았거든요. 합봉을 다 했으니까 이거를 여기 마다 다 도매를 해줄 거예요. 흘러내리지 않게.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도매를 해줍니다.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 이제 이렇게 도매가 다 됐거든요. 도매가 다 됐으면
창구멍을 이용해서 이제 옷을 뒤집을 거예요. 창구멍이 여기 있네요. 이제 옷을 다 합복하고서 마무리 할때 뒤집는 요 저기거든요. 창구멍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제 옷마다 열어보면 창구멍이 이렇게 다 있어요. 이제 이렇게 열로 이제 옷을 다 끄집어내면서 여기 왁기선 안감이랑 몸판이랑 이렇게 도매 한번 해줄 거예요. 뒤집기 전에 안감이랑 몸판이랑 여기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안감이랑 겉감이랑 이걸 갖다가 왁기선끼리 이렇게 도매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도매를 했으니까 창구멍을 이용해서 이제 옷을 뒤집을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창구멍을 또 막아야지요. 여기 박았던 자리 도로 박아줍니다. 여기를 이제 이렇게 됐으면 옷이 다 됐거든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옷이 다 됐습니다. 여기도 안감도 이렇게 다 됐습니다. 마무리가 다 된 옷 대림질을 한번 해줘야지요. 이렇게 어색게 패치 세려줘야지. 제가 이거 지금 다림질 할 때 이 다리미를 살짝 이게 들고서 하는 거거든요. 땅에 이렇게 밀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들고서 서팀으로 내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림질도 다 끝나고 유니폼 수선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선이 없어서 냈습니다. 일시정지입니다.